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사장님들께서 배달 매출이 있는 경우에 이제 매출 조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배달 앱으로는 이제 배달의 민족, 그리고 요기요, 그리고 배달통, 그리고 기타 다른 배달 앱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사장님께서 매출 조회를 하실 때에는 사장님 광장으로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이제 매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사장님 광장에 들어가시면 주문 정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제 부가세 신고 내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간을 정해서 이제 매출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출을 조회하실 때는 뭐 사장님들께서 궁금하신 매출 조회하시는 것도 있고 세금 신고를 위해서 매출 조회하셔가지고 이제 집계를 하셔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로 각각의 매출을 집계를 하셔야 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그 3분기, 4분기 이렇게 과세 기간을 나눠서 매출을 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문 정산에 들어가시면 주문 내역에 들어가십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만나서 결제 관련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만나서 카드 결제가 있고 만나서 현금 결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나서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 상에 이미 신용카드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실 필요가 없고 만나서 현금 결제가 있는 거를 이제 찾아내셔서 그 부분은 이제 기타 매출로 따로 반영을 해주셔야지 매출 누락이 없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서 결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설정을 하실 때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7일씩밖에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게 만나서 결제와 이제 바로 결제로 구분을 하시고 이제 바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조회되는 매출 중에서 현금 영수증 매출은 이미 홈택스 상에서 조회가 되는 매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중복해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만나서 결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매출은 이미 홈택스에 들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복해서 반영하지 않도록 이제 그거는 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기요 배달 앱이 있는데, 요기요 배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장님 사이트로 로그인을 하셔서 내 업소 관리에 들어가신 후에 부가세 신고 자료에서 기간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간 또는 신고를 위한 그 기간을 조회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세무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현장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 신용카드에 이미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매출액이기 때문에 중복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이제 현장 신용카드 외에 다른 매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결제, 기타, 그리고 현장 현금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따로 매출을 잡아주셔야 매출 누락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달통 같은 경우에도 사장님들께서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장님 사이트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정산 현황에서 부가세 신고 자료로 들어가시고 기간을 조회하셔서 이제 부가세 그 매출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을 제외한 다른 배달 매출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여신금융협회 또는 이제 배달 앱을 통해서 매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배달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를 하실 때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카드 매출이 있고 기타 매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카드 매출과 기타 매출을 분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매출로 따로 분류를 해서 신고를 해주셔야지 이제 부가가치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이상 배달 앱을 어떻게 매출 조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